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번주는 뭔가 쉬우면서 예쁘면서도 뭔가 바로 입을 수 있는 이런 거 코트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이중지로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입는 그런데 뭔가 해놨는데 2%가 좀 부족해. 뭔가 옷을 만들어놨는데 커팅을 하다 보니 2%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만들 거는 2%도 채웠어요. 제가 예쁘고 럭셔리하고 모던하고 뭔가 있는 단어 다 넣으면서 2%도 채웠어요. 마무리까지도 깔끔한 바로 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 와우.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 초보자님들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런데 굉장히 쉬워요. 패턴도 쉽고 만드는 거는 더 쉬워. 만드는 거는 그냥 가본 곳을 드르륵 박으면 옷이 짠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고 패턴을 떠볼게요. 자, 먼저 앞에를 보니 더블로 해가지고 파이핑, 바이어스로 이렇게 싸서 단추를 쭉 달고 옆주머니 정도로 나왔네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뒷부분에 가볼게요. 뒷부분에 가니까 여기 뒷부분을 쭉 볼게요. 여기까지 박으면서 등품까지 박으면서 맞주름을 넣었네요. 맞주름을 넣어서 밑에 이렇게 퍼지면서 맞주름을 잡았어요. 소매는 비조를 하나 이렇게 넣어서 포인트를 줬네요. 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은 오늘 코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아요. 요번 것도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일단 해놓으면은 어디 가서 와 얼마 주고 샀어? 100%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패턴 한번 떠볼까요? 자, 먼저 패턴을 뜨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기장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장을 쭉 보니까 무릎을 살짝 덮은 것 같아요. 무릎을 살짝 덮은 기장. 자, 무릎을 살짝 덮은 기장을 얼마일까요? 38에서 한 39 정도 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저는 38로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쓸 원형은 66 원형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기장을 38을 체크해 볼게요. 자, 기장을 놓은 다음에 전에는 어떻게 했죠? 뒷판 원형을 갖다가 뒤에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맞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맞주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맞주름 분량을 넣고 갈게요. 저는 오늘 6인치만 놔볼게요. 자, 6인치 정도 맞주름 분량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맞주름 분량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쭉 그려주세요. 맞주름 분량을. 여러분들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은 8인치 정도 놓으셔도 돼요. 8인치 정도 놓으셔도 되고 저는 오늘 6인치만 놓을게요. 자, 6인치 놓고 자, 그럼 가운데가 3인치 부분에 표시 하나 딱 접는 표시 하나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맞주름이 돼요. 자, 얘는 볼씨가 여기가 될 거예요. 요게 맞주름이에요. 맞주름. 뒷중심은 여기에요. 자, 여기가 뒷중심이고 자, 그러면 원형을 뒷중심에다 딱 갖다가 대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피. 자, 그 다음에 놓은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품을 나가야 되는데 자, 품을 보니까 품이 품을 보니까 3에서 4인치 정도 이쪽 나가는 게 3에서 4인치인데 오늘은 전 3인치만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좀 더 크게 입고 싶다 그러면 4인치 나가셔도 돼요. 3인치 정도로 나갈 건데 3인치 부분을 쭉 표시를 쫙 한 다음에 쭉 그려주세요. 딱 그려주신 다음에 허리선도 표시 허리선도 딱 그려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을 할 건데 어깨 부분은 원형에서 반인치를 올려주세요. 여기를 반인치를 올린 다음에 이 끝하고 반인치를 올린 데랑 쫙 평행하게끔 그려주세요. 쭉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깨였잖아요. 어깨에 표시 있고 한 9에서 10인치 저는 오늘 9인치만 내려가 볼게요. 9인치 정도를 딱 냈어요. 요 디자인을 보시면 어깨가 많이 드롭이 돼 있어요. 많이 드롭이 돼 있기 때문에 어깨를 9에서 10인치 정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를 보시면
이렇게 어깨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드롭이 돼 있으니까 9인치에서 10인치 정도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직각을 맞추셔서 쭉 선을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가오리처럼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 부분이 어느 정도 소매통이 맞아줘요. 큰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566은 15인치, 7788은 16인치를 놓으세요. 그런데 뒤가 앞보다 커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냥. 뒤는 15인치를 이 통을 놓을 건데, 뒤는 8인치, 앞은 7인치. 이게 566이. 이렇다면, 6677, 7788은, 9인치, 8반, 7반. 이렇게. 그러면 16인치 정도 될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어렵나요? 자,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님빠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패턴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로 사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매통을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 소매통을 정하는데, 여기 소매통을 한 15인치에서 16인치를 놓을 건데, 오늘 566, 요거를 같이 쓰는 566에서는 15인치 소매통을 여기를 15인치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788은 한 16인치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턴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조금 더 크게 하고 싶고 작게 하고 싶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하는데 오늘 저는 여기를 놓는데, 그런데 15인치를 놓는데 뒤판이 커야 돼요. 뒤판이 커야 되기 때문에 뒤는 8인치를 놓고 앞은 7인치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788 놓으면 앞을 8반, 뒤를 7반으로 넣어서 1인치 정도가 차이 나게끔 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뒷부분을 뜨고 있으니까 여기를 8인치를 여기까지 8인치에요. 여기까지가 8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는 9인치를 줬어요.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드롭되는 데가 9인치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점하고 허리 점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소매도 이번에는 그냥 같이 떠버릴게요. 자, 종이가 여기서부터 소매가 최하 어깨에서부터 23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모자라요. 그래서 종이를 하나 붙일게요. 소매를 쭉더 연장을 하세요.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어깨 점서부터 소매를 23 정도 놔볼게요. 23이 여기네요. 자, 여기서 또 직각을 딱 맞춰서 놓으시고 소매 부리통은 12로 갈게요. 자, 여기는 12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뒤를 6반을 놓으시고요. 앞을 5반을 놓을게요. 그래서 소매통 여기를 12인치 놓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반을 딱 표시한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가 뒷부분이고 좀 이따 여기랑 앞이랑 붙을 거예요. 자, 이게 뒷 소매까지 다 한꺼번에 뜬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한꺼번에 다 떴으니까. 자, 요렇게 놓고, 목 부분에 가서, 디자인을 보니까, 목 부분을, 뒷부분은 안 팠어요. 옆에 부분만 팠으니까, 저도 옆에 부분만 반인치 정도 옆에 부분만 목에서 파고, 뒷부분을 그냥 갈게요.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뒷부분만 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벨트 고리를 허리서부터 해가지고 2반 정도 내린 데랑 표시를 할게요. 2반 벨트. 2인치짜리 벨트를 할 거기 때문에 벨트 고리는 2반. 여기가 벨트 고리와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다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게 뒷판 끝났어요, 여러분.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천천히, 천천히, 제가 하는 대로만 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앞판 한번 떠볼게요. 자, 앞판을 뜰 건데, 앞판은, 아까, 지금 요 앞에 보면, 중심에서, 냉단분에서 한 3인치 정도 냉단분이 들어가 있는 옷이에요. 자, 3인치 정도 냉단분을 주니까 미리, 요 종이에다가 3인치 부분을 표시를 할게요. 냉단분을 한 3인치 정도 표시를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뭐 냉단분을 4인치를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마음인데 저는 일단 3인치를 줄게요.
자, 3인치를 주신 다음에, 자, 요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인데, 뒤 앞중심이 여기인데, 앞중심을 뒷중심이랑 맞춰주시는 거예요. 뒷중심이 여기잖아요. 뒷중심이. 거기랑 요 중심이랑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기장 1인치 정도 더 길게 내려주시고요. 여기를. 그러니까 뒷부분보다 앞에가 더 길게 내려주시고, 배불림 줄 수 있으니까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얘랑 요선이랑 딱 맞췄어요. 자, 놓은 다음에 고정해 놓은 다음에 허리선 표시 똑같이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허리선 표시한 다음에, 자, 다른 부분 없어요. 옆선 똑같이 그리세요. 옆, 뒷부분에 비치는 선이랑 똑같이 그려주세요. 벨트고리도 이렇게 있네요. 똑같이 그려주시고, 그 밑으로 반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6인치 정도 옆주머니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주머니가 되겠죠. 옆주머니가 생겼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자, 주머니까지 했는데 이제 위로 가볼게요. 근데 아,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자 반인치 정도 살짝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앞에가 들릴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반인치. 왜? 자, 앞에 부분에 다트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만큼 내려줘서 여기다 맞춰서 딱 중심에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요 다트 분량 내려온 다음에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도 앞에보다 반인치 크게 해서 얘랑 쭉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앞부분도 반인치 이렇게 파야 되겠죠. 반인치 정도 파주시고 뒤에를 이렇게 여기를 재볼게요. 어깨까지를 쟀더니 5인치 나왔으니까 얘도 5인치 부분에 체크를 한 다음에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가 어깨 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인치 나가야겠죠. 9인치 나간 다음에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쭉 그려주신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여기 통을 15인치로 놓을 건데 뒤를 8인치, 앞에를 7인치를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7인치를 딱 놓고 7인치를 딱 놓고 여기 부분 뒷부분 비치는 데가 있어요. 뒷부분 비치는 데랑 똑같이 뒷부분 비치는 데랑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똑같이 연결시켜 주세요. 똑같이 박을 거기 때문에 뒷고기랑 똑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뒷고기랑 연결시켜 주시면 비치는 데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7인치가 좀 더 내려온다 그럼 비슷하게 좀 여기를 맞춰 주시면 돼요. 여기 조금 올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14인치면 얘네들도 똑같이 14인치를 나가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맞힌 다음에 표시해 주시면 뒷부분이랑 똑같이 만나게끔 여기를 표시를 해주세요. 앞에 부분 소매 통을 12로 놓을 건데 뒤를 6반 그러면 앞에를 5반 자, 이렇게 해서 5반 정도 놓으면은 고기랑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랑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앞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곡을 그렸는데 곡이 이렇게 해서 꺾이는 부분이 안 예뻐서 여기를 한 반인치 정도 키워서 이렇게 곡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줘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곡을 이렇게 연결시켜 줘서 얘네들 지울게요. 이렇게. 곡이 이렇게 연결되게끔 소매통을 딱 맞추다 보니까 공이 너무 각지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오게끔 앞판, 뒷판, 앞판 이렇게 곡을 자연스럽게 곡을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이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 곡을 좀 여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요 부분, 요 토마토 조금 늘어나더라도 요 고기 중에 고기, 고걸 이렇게 맞춰서 자연스럽게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보면 지금 요렇게 안마의가 파이핑으로 이렇게 앞에 부분을 이렇게 치웠죠. 저희도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앞에 부분이 얼마큼 파져 있는 여기 부분을 보니까 목점에서 한 3인치 정도 내릴 것 같아요. 자, 앞에 부분에서 3인치 정도 내린 점하고 여기 점하고 여기를 일단 직선을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고기잖아요. 고기니까 여기서부터 고구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3인치 내린 데는 지구를 그려 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 고글 끝에를 이렇게 파이핑이 자연스럽게끔 넘어갈 수 있도록 고구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고구로 자연스럽게끔 고기 나오게끔 고기 나오게끔 이렇게 고기 나오게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렇게 고기 나오게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고구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끔 연결 그리고 이렇게 파이핑을 달릴 수 있게끔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단추 위치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인치 정도 내린 데서 여기 부분에 단추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단추가 여기에 반인치 떨어져서 1인치 짜리 하나 달릴 거고요. 중심에서 2반 떨어져 있는 데랑 단추가 달릴 거예요. 6인치 정도에서 단추 하나 또 6인치에서 단추 하나 이렇게 해서 반인치로 반인치로 1인치 1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중심에서 2반 떨어져서 단추 여기서 2반 떨어져서 단추 자 여기 단추 구멍 이렇게 지금 됐네요. 앞판까지도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요 소매 여기 부분을 이제 잘라서 뒷 앞판하고 붙일 건데 붙이기 전에 먼저 여기 부분 뒷중심 부분에 한 7인치까지는 여기까지는 고정을 여기까지는 미싱으로 박아 줄게요. 여기까지는 고정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맞주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은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이렇게 박은 다음에 맞주름을 여기까지는 고정은 여기까지는 맞주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소매 부분 자를게요. 자 여기 뒷부분하고 앞부분도 자를게요. 자, 옆선 맞추고 앞부분하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붙여주세요. 끝과 끝을 딱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선을 이렇게 딱 그려줘서 직각 맞춘 다음에 잘라주세요. 자, 얘가 뒤에요. 이렇게 소매가 나올 건데 비조가 들어가요. 비조가 앞에서 달려서 이렇게 비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4분의 3 정도 올린 다음에 1반짜리 여기가 비조를 하나 이렇게 달게요. 한 여기 중심에서 요 정도까지 넘어와야 되니까 비조를 8인치짜리 비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1반짜리로 여기인데 얘를 반을 딱 접은 다음에 비조 끝을 여기를 딱 이렇게 쳐줘서 뾰족하게끔 그래서 여기랑 딱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럼 끝에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도 쳐줘야 되겠죠. 여기가 위라고 표시해 놓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쳐야지 여기 딱 여기랑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맞춰줘서 비조 소매 비조가 딱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부분에 단추구멍이 들어가서 여기가 단추가 달려서 이렇게 비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이따가 반인치 8분의 3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소매가 되고 비조까지 됐어요. 자, 패턴이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근데 재단을 해가지고 밑에 파이핑 하는 거는 너무 쉬워. 진짜 딱 지금부터 해가지고 재단까지 해가지고 한 시간이면 여러분들 코트 하나가 뚝딱 하고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 끈감 있어야 되니까 끈감 2인치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 넓이를 하시면 돼요. 보통 2인치에서 2반 정도 끈을 넓이로 해서 끝부분을 휙 파이핑 처리를 하면 여기다가 재단할 때 끈감도 자를게요. 끈감 길이는 보통 폭 한폭 60인치면 60인치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단하러 가볼까요? 지금부터 재단을 할 건데 제가 선택한 원단은 울 체크예요. 울로 된 체크 원단을 선택을 했어요. 좀 무지로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자르는 것도 좀 가르쳐 드릴 겸 체크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지 원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어스 이렇게 돌릴 거를 이렇게 사무실에 쭉 보니까 이렇게 코팅된 면 원단이 있더라고요. 면 원단을 하는 게 다리기가 편해서 면 원단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색깔은 뭐 여러분들이 파이핑이니까 좀 알아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핑 원단 한 마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단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요쪽 잠깐 체크해 볼게요. 요쪽은 2.5에서 3야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단을 하는데 먼저 앞판 먼저 재단을 해 볼게요. 자, 위아래로 대충 정확하게 안 맞춰 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하나씩 자를 거기 때문에 체크는 앞판을 갖다 놓으시고 자, 앞판을 갖다 놓는데 여기서 여러분 배불림을 제가 줬는데 이게 무지일 때 배불림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체크잖아요. 체크일 때는 배불림을 빼버릴게요. 배불림 반인치를 제가 패턴 뜰 때 줬는데 체크를 밑에 맞추면 이렇게 휘어져 보이기 때문에 체크를 반인치를 그냥 요 배불림을 쭉 빼시고 잘라내세요. 품이 크기 때문에 배불림 요 정도는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빼서 놓으시고 그래야지 밑단을 딱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밑단 이렇게 밑에다 맞춰 주시고요. 자, 앞중심도 요 칸과 칸 사이 가운데다가 맞춰 줄게요. 패턴을 체크는 하나만 먼저 자를게요. 시접은 밑단은 시접이 없어요. 시접이 없고 앞중심도 시접이 없어요. 자, 옆 위에 부분은 반인치 줄게요. 여기도 반인치 줄게요. 옆선도 2분의 1 줄게요. 이제 살짝 그렸으면 요거 빼고 한 장만 같이 자르지 마시고 한 장만 자를게요. 한 장만 이렇게 잘라서 딱 보니까 아, 이쪽도 안 맞고 이쪽도 안 맞잖아요. 이제 맞춰주세요. 자, 이쪽으로 쭉 가는 거 맞춰주고 이쪽에서도 쭉 오는 거 맞춰줘서 이렇게 뚝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체크가 원단들이 이렇게 체크들은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체크 맞춰주시고 이쪽도 맞는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딱 맞추니까 이쪽으로도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쪽에서 나올 것 같아, 소매가. 자, 이렇게 지금 겹치면 소매가, 자, 봅시다. 소매가 나올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몸판, 요척을 조금, 이쪽에서 소매가 나오니까, 몸판만 두 기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1.2야드, 1.2야드였으니까, 2.5야드면은 요게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소매는 이쪽, 앞판 띄고 난 이쪽에다가 뽑을게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소매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딱 놓을게요. 자, 위쪽은 반인치 시접이 들어가야 되겠죠. 위쪽은 2분의 1 시접,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밑에는 시접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소매까지 됐고요. 자, 뒷판도 밑단이 아까 밑단을 재단할 때 요 끝에 맞췄기 때문에 얘도 끝에 이렇게 맞힐게요. 비조를 1반 놨는데 한 1사슴 조금 더 크게 놓을게요. 면 원단 한마 준비하신 걸로 바이어스감을 좀 자를게요. 자, 이렇게 원단이 있으면 이렇게 접어주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여기 파이핑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손으로 접어서 다려서 이렇게 물려서 박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바이어스 메이커로 쭉 다려서 박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공업용 낮바를 써서 이렇게 쭉 공업용이 저절로 이렇게 박히면서 하는 거. 세 가지 방법 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려 볼게요. 반인치 정도, 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쭉 나오게끔 감쌀 거기 때문에 센치로 설명해 드리면 4cm 정도, 손으로 이 바이어스 메이커를 들어가는 4cm 정도로 오늘 그 잘라보고, 끈감은 3cm로 쭉 잘라볼게요. 끈은 제가 보기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 바퀴 하고 소매 돌아가니까 요 줄 긴 걸로 한 3줄이면 될 것 같아요. 3줄. 자, 이렇게 끈감을 4개 정도 길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앞판, 뒷판, 소매, 비조, 그 다음에 끈감 3cm로 쭉 길게 한 4줄 정도 제가 넉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미싱을 할 건데, 자, 미싱을 하기 전에 잠깐만 먼저 다리는 거 좀 하고 갈게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이 파이핑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가, 자, 손으로 그냥 접는 거예요. 손으로 반을 딱 접으시고, 반을 접어서 다려주시고, 딱 접은 다음에 또 반을 안으로 또 딱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요게 없거나 이렇게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접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딱 접은 다음 이제 반으로 딱 접어 주실 거예요. 반으로 접었는데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밑에 게 8분의 1 조금 0.2mm 정도 크게 튀어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다려 주세요. 밑에 게 살짝 0.12mm 정도 크게.
자, 요렇게 딱 데려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소매할 때 제가 한쪽을 이쪽을 써볼게요. 소매할 때 딱 물려서 이렇게 박아주시게끔 손으로 만드는 방법. 자, 얘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빼주신 다음에 한쪽을 여기 딱 핀으로나 이렇게 핀으로 하나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여기를. 자, 이렇게 고정을 딸려가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고 쭉 이렇게 빼면서 자 이렇게 쭉 뺀 다음에 반을 딱 접어 주시는 거죠. 얘도 밑에 게 자 요렇게 요 얘로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두 가지를 만들었죠. 자 마지막 하나는 요 공업용 나빠 요 공업용 나빠인데 저는 요 자석을 붙여가지고 가정용에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뒷중심에 요크 부분 7인치까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밑단 바이어스 아까 손으로 감쌌던 거 바이어스 메이커로 만든 거 이렇게 두 개 양쪽 소매를 달아 볼게요. 자 이렇게 소매 밑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쪽이 겉쪽이니까 자 먼저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밑에가 조금 큰 애를 밑으로 가게끔 얘가 겉이에요. 겉쪽 밑으로 가게끔 딱 놓으시고 미싱을 딱 하는데 이 조기가 있으면 편해요. 4분의 1 정도 여기 4분의 1 정도에도 끝에다 딱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은 이게 편하게끔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 딱 요렇게 딱 쳐지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자 이렇게 쳐 놓을게요. 자 몸판 뒷중심에 6인치 이렇게 놓고 여기 부분을 딱 뒷부분이랑 잘 맞춰서 자 7인치까지 여기까지 펼치면 이렇게 맞게끔 7인치까지 자 뒷중심을 먼저 이렇게 맞추는 분량을 얘를 이렇게 맞주름을 펼치신 다음에 맞주름을 여기 딱 잡으신 다음에 위에를 고정해 줄게요. 맞주름을 이렇게 고정을 딱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 박아 줄게요. 어깨 부분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가 있잖아요. 소매를 달아 볼게요. 자 소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가 있는데 이 몸판에다가 소매를 이렇게 달아 볼게요. 자 이렇게 낫지를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소매를 이렇게 박았으면 얘를 이렇게 접어서 쭉 해가지고 몸판까지 쭉 박을게요. 자 이렇게 쭉 박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빠라는 걸로 이렇게 아까 3cm로 자른 거로 이렇게 바이어스를 쌀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는 여기를 나사를 풀러서 여기다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을 여기다가 얇은 자석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끝에 여기랑 딱 맞춰서 주시고 뭐 이런 걸로 자석으로 꾹 눌러주니까 자석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놓으신 다음에 밑단을 먼저 쳐볼게요. 자, 얘를 3cm 자른 애를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럼 요 사이로 이렇게 쭉 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쭉 걸어 주시고 자, 이 밑단이거든요. 밑단을 쭉 칠 건데 얘를 자, 밑단에 이렇게 딱 맞춰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딱 넣어 주시면서 자 요렇게 밑단이 요렇게
깨끗하게 내쳐졌을 거예요, 이렇게. 쭉. 자, 그럼,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을 쭉 쳐볼게요. 자, 이렇게 안마의도 쫙다 쳐주시면은 옷이 다 끝난 거죠. 끈감 바이어스 칠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잘 다려서 요렇게 완성했습니다.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라고 그럴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파이핑 하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초보자가 만들어서 입고 다니기엔 왔다. 입고 다니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드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잘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주름 딱 잡혀서 여러분들도 입으시면 굉장히 예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누팅 하시는 분들, 땀이 분들, 지금 뭐 하셔야 되죠? 댓글, 이렇게 만든 것들, 숙제하신 것들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빨리 가서 댓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저 림빠가 추첨해서 10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림빠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자, 그리고 패턴 하나만 수정 좀 할게요. 아까 제가 해보니까 제가 깜빡했는데, 뒷부분에 맞주름 잡았잖아요. 맞주름을 잡아서 접었더니, 뒷부분이 이렇게 바이어스 달다 보면 빠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종이를 붙여서, 뒷부분에 종이를 좀 붙이셔서, 딱 이렇게, 뒷중심을 이렇게 딱 접으신 다음에, 딱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커팅할게요. 접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까 제가 패턴을 직선으로 갔는데, 패턴을 접어서, 맞주름을 잡은 다음에 잘라줘야지만 여기 부분이 모자라지가 않아요. 여기 부분을.